여러분, 15강 대열비 구문의 의문문 연습 문제 풀어놓으셨죠? 이제 곧장 같이 답 맞춰볼게요. If you wanna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자, 이그 샘플과 같이 이제 괄호 안에 주어진 거를 대열비 구문의 의문문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예. 1번으로 곧장 갈게요. 이 근처에 스케이트보드 공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예, 공원. 지금 S가 없기 때문에 단수형에 나왔고요. 공원을 비롯한 모든 장소에 해당하는 명사는 제가 셀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유념하셔서 단수 명사를 동반하니까 Is there a skateboard park near here? 예, 뒤에는 제가 굳이 안 쓸게요. 예, 괄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Is there a skateboard park near here? 이 근처에 보드 공원 있니? 그랬더니 대답이 no, 없나 봐요. 예, 대답은 yes나 no로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것만 넣으셔도 됩니다. no라고만 하셔도 되는데, 뒤에 조금 더 늘리고 싶으시면, 예, 아니, 없어. nor, no, there isn't. 없다고 했으니까 is에 not까지 넣으셔서 이렇게 대답을 조금 길게 이어가실 수 있죠. 자, 2번 볼게요. 네 방에 영어책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지금 book에 s를 붙이고 복수형으로 나왔다는 거 감안하셔서 의문문의 시작은 Are there any English books in your room? 예, 역시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제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가산 복수 앞에 any 붙여서 의문문 만든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대답은 yes, 예, 있나 봐요. 그러면 그냥 yes까지만 하고 점 찍으셔도 되는데 조금 길게 가자면 응, 있어. Yes, there are. 그죠? 예. 이제 요거 질문에서 나왔던 거를 형성문으로 바꿔가지고 넣으시면 되죠. Yes, there are. 끝. 자,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너네 마을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니? 유명한 사람들. People은, 복수 명사다라는 거 누누이 했었죠? 예, 사람들. 그래서 의문문의 시작. Are there any famous people in your town? 예. 가산 복수 앞에 any.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 있나 봐요. 유명인이 있나 봐요. 예, 질문에 대답 조금 이어가자면, are there? 물어봤으니까, yes, there are. 형성문의 어순으로 짧게 가져가시면 돼요. 4번. 너네 집 근처에 interesting places. 재밌는 장소, 재밌는 데 있니? 예, 재밌는 장소 여러 개네요. 그래서 복수명사가 나왔죠? 예, 계속 반복이죠? Are there any interesting places near your house?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가산 복수 앞에 any. 그랬더니 no, 우리 집 근처에 재밌는 데 없어. No, 없대요. No 뒤에 조금 이어가고 싶다면 no, 예, 얘를 평서문으로 바꾸십니다. No, there aren't. 예, 없다고 했으니까 부정문에 not까지 얹어주셔야 되겠죠? 비동사에 not 얹어서 No, there aren't. 없대요. 5번. 너네 반에 미국 여자애 있니? 미국 여자애. 지금 보니까 단수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girl, s 안 붙었죠.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어떤 명사건 사람을 뜻한다면 그거는 언제나 쓸수 있죠. 자, 그러면 가산 단수. Is there an American girl in your class? 너네 반에 미국 여자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대열비 구문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가산 단수 앞에는 어가 붙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소리가 American, 모음이었기 때문에 예, 관사가 또 on으로 바뀌네요. 그죠? 예, 여기까지 다 맞춰주셨으면 정말 잘하셨어요. 자, Is there an American girl in your class? 자, 대답은 no, 없대요. 조금 더 길게 가자면 no, there isn't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역시 계속 우리말 보시면서 의문문 완성하는 겁니다. 방에 창문이 많니? 자, 여러분, 일단은 there be 구문을 넣으시기 전에 뒤를 봤더니 many windows가 나왔어요. 창문 여러 개입니다. 비동사 are 꺼내놓으시고 are there many windows in the room? 이렇게 질문이 나왔죠. 가상 복수 앞에 any 원래 썼었는데 many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시면 되죠. Are there many windows in the room? 2번 갈게요. 자, 이 주변에 카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카페 뒤에 S 없습니다. 단수. 장소에 해당하는 건 언제나 셀수 있어요. 그래서 자, 시작은 is there a cafe around here? 예. 붙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3번. 커피 남은 거 있나요? 예. 커피. 액체는 대부분 쓸수 없죠. water, beer 이런 거요.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쓸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해서 is there로 시작하시고 any coffee left? Is there any coffee left? 불가산 명사 앞에는 any를 챙겨주셔야 돼요. 명사 뒤에 left만 살짝 얹으시면은 이게 남겨진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커피가 있나요? 커피 남은 거 있나요? 그렇게 이제 의역이 되죠. 자, 4번으로 가볼게요. In the club. 클럽 안에 사람 많이 있어? 예, 사람 많이 있냐고 물어봤죠. 예, people. 언제나 복수. 그래서 are there many people in the club? 예, 이렇게 나왔죠. Are there many people in the club? 예, 쉬우니까 5번으로 복장 가죠. 냉장고에 우유가 있니? 우유. 액체는 거의 다셀수 없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이제 힌트 많이 드렸으니까 답은 Is there any milk in the fridge? 냉장고에 우유 있어요? 불가산 명사 앞에 any 챙겨주셨으면 됩니다. 6번 갈게요. 회의실, in the meeting room. 회의실에 의자가 충분히 있나요? 요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일단은 충분한이라는 단어가 enough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의자, chair를 넣으실 건데, 우리 여러 가지 그 가구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은 다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셀수 있는 것이 충분할 경우에는 여러 개겠죠? 그래서 enough chairs까지 머릿속에 연상하시고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예. Are there enough chairs in the meeting room?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enough는 우리 지난번 부정문 만들 때도 했었어요.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enough water, enough milk, 예, enough money.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고, 셀수 있는 명사도 올수 있는데, 셀수 있는 명사가 올 때는 충분하다는 건 개수가 당연히 여러 개일 테니까 enough 뒤에 셀수 있는 명사는 언제나 복수형으로 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비동사도 are가 맨 처음에 나왔었던 거죠. 자, 7번. In my writing, 내 작문에 실수가 많이 있나요? 예, 많은 실수가 있나요? Mistake. Mistake가 많대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 개니까, 예. Are there many mistakes in my writing? 이렇게 대답이 나왔, 질문이 나왔겠죠. 자, 8번. 니필통에 얼마나 많은 펜이 있니? 자, 우리 지난번에 얼마나 많은 how many로 시작하는 의문문 확장된 거 보셨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How many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오죠? How many pens? 그리고 그 뒤에 are there in your pencil case? How many pens are there in your pencil case? 필통에 펜이 몇 개나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그쵸? 9번에도 똑같은 구조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이 집에 얼마나 많은 화장실이 있나요? 화장실이 몇개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많은? How many
bathrooms. 요거 챙겨주시고. Are there in this house? 예, 요게 질문 나왔네요. 뒤에 하나 또 있나요? 예, 여기 하나 또 있죠? 얼마나 많은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자, 요것도 똑같이. How many elevators are there in this building? 그죠? 예, how many elevators are there in this building? 이 건물에 얼마나 많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몇개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답은 there are two. 예, there are two. 두개 있어요. 아니면 그냥 숫자만 two.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그죠? 11번 들어갈게요. 너네 집 주변에 약국 있니? 그랬어요. 약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겠네요. 그죠? 예. Pharmacy. 예, pharmacy. 마지막에 CY 들어가고요. 약국도 장소에 해당하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의 다 드렸죠? 예. Is there a pharmacy? 너네 집 주변에 그랬죠? 예. Near 하셔도 되고요. Around your house. 이렇게 물어볼게요. Near your house 혹은 around your house. 자, 12번. 이 건물에 편의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게요. 편의점도 장소니까 셀수 있어요. 단수로 넣을 겁니다.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그죠? 이 건물에 있으니까 in this building. 그죠? 이 건물에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럼 편의점은 여기 C하고 V하고 S를 따와서 간단하게 CVS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Is there a CVS in this building? 하면은 이 건물에 편의점 있어요? 라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12개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대열비 구문의 의문문 만드실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예, 이제 확실히 여러분 걸로 만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강까지 우리가 대열 B 구문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일반 동사 가지고 공부 좀 해볼게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비동사만 가지고 요래조래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 가지고 현재 시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곧 뵐게요. 또 봐요. 안녕.